진짜. 하여튼간에. 예, 하여튼간. 하여튼간에 얘네들이 여기서 맨날 만나고 그랬는데 그걸 알면서도 아주머니 나 몰라 했다는 거 정말이지 야속하고 내가 화가 나네요. 그리고 얘도 어리고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일부러 방까지 비워주고 무슨 뭐예요? 네? 언니, 그건 아니야. 대풍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맞아요, 어머니. 시끄러, 이게 진짜. 그러면 얘들 부탁을 했니? 어? 둘이 밤잘 테니까 방 좀 비워주세요? 아니에요! 아, 참, 재수 씨도. 아주 그런 부탁한다고 내가 들어줘요? 뭐라고요? 니들 지금 이 시간부터 만나는 거 나 절대로 못 봐. 호소영, 네가 가게를 그만두든지, 지혁이, 네가 가게를 그만두든지 알아서 결정해. 내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게 설까지는 절대로 안 돼. 언니,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언니가 뭔데? 뭐? 뭐? 뭐라고? 소영아, 너 몰라? 나 지혁이 엄마야. 엄마라고. 어? 아무리 니네들끼리 좋아서 결혼한 세상이 하지만 나 너 싫어. 며느리 되는 거 너 싫어. 아, 재수씨, 그건 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. 아니,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. 어찌됐건에 안 돼요. 지혁이, 너 가게 그만두고 공부해서 대학 갈 준비해. 그리고 고소영, 너 일에 집중해. 너 요새 연애하느라고 일도 잘 안 하고. 아, 나 참. 아, 채수가 뭐길래 저 앞길이 창창한 애들을 저 가로막아요, 막기는. 야, 똥파라, 안 그래. 야, 짜잔, 마, 너 지금 그 라면 입맛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냐, 마? 나 쫄쫄근 꿈이 그 구멍을 나고 있는데. 미안해, 이 짜잔, 마. 어머, 아니, 왜 나랑 남편을 때려요? 왜요? 채수진 남편이 전에 내 동생이었어요. 아, 진짜. 그만 싸우세요. 우리가 잘못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. 아주 지금 짜고 노나, 그냥.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저녁은 먹었니? 네, 어머니. 할머니는요? 나 여기 있다. 오늘은 내 죽도 안 먹고 저녁밥도 맛나게 먹고 기분도 괜찮아. 그러니까 경민이, 넌 내 걱정은 말어. 경민아, 내 걱정도 하지 마. 할머니하고 서로 위로 많이 하고 이제 괜찮아. 네, 어머니. 네, 세라랑 루비는 안 들어온 거야? 저 아까 들어왔어요, 할머니.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주무세요. 너는 일찍 들어와서 내가 걱정이야. 아이고. 치, 할머니는? 아버지한테 부탁한 서류를 보냈다고 했어. 그날이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인데 왜 그 서류가 안 보이지? 자기야, 뭐해? 기다렸어, 자기 올 때. 나 바빠. 방에 올라가. 그래, 우리 부부잖아. 결혼식 날 얘기한 거 잊었어? 내가 무슨 일에도 다 용서하고 이해해준다고 했잖아. 그 남자 누구니? 그게 무슨 소리야. 내가 무슨 남자가 있다 그래. 나 경민 씨밖에 없어. 그 남자 누구냐고. 누구야? 제발 이러지 마. 나 정복이야. 당신 내가 모르겠어? 나 당신 사랑해. 이러지 마. 올라가. 제발 부탁이야. 경민 씨. 나가. 나가라고!